부추 한 반단 정도 준비를 해주시고요. 여기 날콩가루 그리고 깨소금이랑 또 고운 소금 이렇게 네 종류만 준비를 해주시면은 간단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. 아 저는 이 시간이 좋은 게 재료가 간단하고 네, 그렇죠. 요리법은 더 간단하더라고요. 네,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? 네 일단 부추 지금 400g 정도 준비가 됐거든요. 네.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시면 되는데 한 5cm 길이 정도. 네, 이렇게 썰어주세요. 한 6등분 네. 정도 했거든요. 예, 썰어주시고 한번 볼에 담아볼게요. 네. 네, 볼에 담아주시고요. 부추에 수분이 너무 없으면은 콩가루가 잘 버무려지지 않기 때문에 한번 씻어내고 수분이 약간 남아있는 상태에서 네. 준비를 해주시면 좋고요. 여기에 이제 소금 밑간을 살짝 해주셔야 돼요. 소금 밑간을 해서 그냥 한 두꼬집 정도 넣으시면 그렇죠. 네. 정말 너무, 살짝만. 네.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좀 질겨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버무려 주세요. 네.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날콩가루를 술술술술 뿌려 가지고 한 컵 정도 분량입니다. 이렇게 버무려 주시면 돼요. 이렇게 가볍게 한 겹 정도 부추 표면에 묻거든요. 요거를 김이 오른 찜기에 네.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. 아. 무슨 튀김가루 부추전할 때 입힌 것처럼. 네, 그렇죠. 부추전하고 다른 게 찌는 거네요. 그러니까 그렇죠. 콩가루 넣는 거하고. 네. 여기 이제 충분히 김이 오른 찜기에 이렇게 듬뿍 넣으셔도요. 숨이 죽으면 양이 별로 안 되거든요. 아, 이거 맛이 굉장히 궁금한 게 그냥 이대로 찜기에 넣으니까 네. 예상이 안 돼요 정말.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네. 한번 만들어 드셔보시면은 굉장히 부드럽고요. 또 네. 부추의 그런 약간 아릿한 맛 같은 것도 좀 사라지기 때문에 예, 좀 듬뿍 드실 수가 있어요. 이렇게 해서 쪄내면 그냥 완성인 그치요? 거예요? 네, 쪄내면 완성이고 저도 오늘 이제 깨소금을 넣어가지고 마지막에 살짝 버무려서 네.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근데 오늘 주제가 그 퇴행성 관절염이잖아요. 네. 부추가 퇴행성 관절염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? 어때요? 맞습니다. 이 동의보감에서는 부추를 구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. 이 약의 기운이 심장으로 들어가서 가슴이 답답한 것을 또 완화해주고 오장의 기운을 북돋아준다고도 하죠. 특히 이 부추는 성질이 좀 따뜻하거든요. 위에 열도 좀 제거를 시켜주고요. 또 몸의 허약함을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 나이가 드시면서 허리하고 무릎이 좀 시리다는 분들 많으시잖아요. 이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아까 부추 버무릴 때 콩가루 쓰셨잖아요. 그 콩가루도요. 관절염에 좋은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. 특히나 이제 콩에는요. 기본적으로 칼슘과 미네랄도 풍부하고요. 콩은 식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근육에도 좋은 작용을 하고요. 관절염을 예방하는 데도 좋은 식품입니다. 네, 지금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이게 네. 쪄내고 난 다음의 상태인 거죠? 네, 쪄내고 났더니 부피가 한 3분의 1 정도로 줄었거든요. 네. 여기에 뭐 그대로 드셔도 좋지만 좀 고소한 맛을 살리기 위해서 깨소금을 좀 넣었습니다. 콩가루가 네. 다 이렇게 스며든 것 같아요. 잘 안 보이네요. 네, 그렇죠. 또 수증기에 의해서 이렇게 다 잘 익은 상태거든요. 네. 날콩가루 같은 경우에 좀 비릴 수 있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이렇게 쪄내시면 됩니다. 5분. 네. 아. 그래서 완성입니다. 해서? 근데 지금 이게 제 앞에 있는 걸로 봐서는 네. 제 것 같아요. 제가 왜 이렇게 저는 안 주시냐고 물어봤더니 오늘은 제가 좀 시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정말 맛이 지금 상상이 안 가서 그쵸? 너무 궁금하거든요. 그러니까. 한번 제가 맛해볼게요. 맛있어. 맛있어. 네, 그러니까 일단은 고소하고 네. 쪘는데 아삭아삭한 그 부추의 식감은 그대로 살아있어요. 그러면서 깨소금 넣고 아까 간 두꼬집으로 네네. 살짝 짠맛도 듣고 너무 맛있는데요? 부추는 그냥도 먹으니까 예, 그렇게 찌면은 네. 약간 부드러워질 것 같아요. 부드러우면서도 아삭하고 그리고 간도 너무 잘 돼 있고요. 무엇보다 부추하면 약간 그 풀향 네네. 나거나 혹은 아린 맛이 있는데 쪄내서 그런지 그런 맛도 없어요. 해봐야 되겠다 이거. 이거 반찬 밥반찬으로 최고예요. 맛있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니까 콩가루 네. 부추찜 괜찮네요. 그렇죠? 네, 네 간단하니까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선생님 오늘 잘 배워왔습니다. 네. 네. 고맙습니다.